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분석한 경합제 60곳으로 늘었습니다. 여야는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젯밤 분당의 한 아파트와 상가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멈춰서면서 주민이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KTX 대전역에선 선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20대 남성이 기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해가 달을 품는 대기일식에 북미 대륙이 들썩거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식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경제 효과가 8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남단 도시 라파를 공격할 날짜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휴전 협상 중에 나온 발언이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는 격전지가 많은 수도권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각 당이 자체 분석한 경합지도 50여 곳이었는데 이제 60곳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두 당 모두 마지막 유세 일정 서울에서 마무리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녁엔 원희룡 후보와 한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삼겹살을 먹었다는 인증샷을 올린 식당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유세를 마친 뒤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한 것 등을 정조준하며 진짜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경기도와 인천 지역을 훑었고 야권의 200석 확보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호소했습니다.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골든크로스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15곳, 경기 인천 11곳 등 수도권 26곳 이상에서 지지율 3에서 4%포인트 안팎의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서울 동작을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가 가장 많이 찾은 지역으로 선대위 출범 이후 8번이나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의 눈물쇼에 속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이 수십 곳이 박빙인데 혹여라도 그들이 다시 국회를 과반수를 차지하는 순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연락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라.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도권 접전 지역이 12곳이나 된다며 이제는 백병전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빗대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나?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돈을 수십억을 벌었다. 특정인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더라.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선대위는 모두 핵심 승부처인 서울에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도봉을 시작으로 한강벨트 등 격전지를 누빕니다. 저녁엔 중구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용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피날레 유세에 참석합니다.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이어갑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양당이 아닌 제3지대 정당들도 수도권에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중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범야권이 200석을 넘으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조국 대표는 경기도 군포 3번을 찾았습니다. 범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표를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과 함께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200석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0석이 우리가 확보되면 김건희 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조 대표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장소에서 마무리도 함께해 정권 심판의 의미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수도권 20대 공약을 위해 마포와 홍익대 일대를 공략합니다. 검찰개혁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후위기에 맞서서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꿀 것인가, 저출생 시대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걸 실행할 후보를 뽑는 총선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최소 5석은 필요하다며 서울 성수동 카페 거리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법 리스크 없는 유일한 야당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부터 48시간 무방 유세에 나섰습니다. 무방 유세까지 하면 제가 그랬어요. 이러다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더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정말 강한 의지를. 이 대표를 포함해 모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밤 12시에 마무리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어젯밤 경기 성남시 순회역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상가 건물엔 새벽까지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KTX 선로에 20대 남성이 무단 진입해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 아파트 형체가 흐릿합니다. 손전등으로 불을 밝힌 세대만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경기 성남시 순회역 주변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서 정전이 발생한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한국전력은 순회동네 아파트 3개 단지와 상가 8곳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역 근처 전력시설이 고장난 겁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서 일부 주민이 고립되기도 했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1시간쯤 지나 복구됐고 상가는 시간이 더 걸려 새벽 2시쯤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제주 비양도 등대 인근에서 45톤급 선박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배 안은 선원 13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구조됐습니다. 현재 배가 파도에 떠밀리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놓은 해경은 곧 인양 작업에 들어갑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쯤 KTX 대전역에선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20대 남성이 KTX 고속열차에 부딪혀 숨진 겁니다. 이 사고로 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해당 열차는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해가 달을 품는 개기일식에 미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이 신비한 모습을 보기 위해 수백만 명이 이동하기도 했는데요.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식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이렇게 워싱턴 기념탑 앞에 모여 있는데요. 지금은 밝은 상황이지만 잠시 후면 달이 태양을 가리면서 이곳에도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 전체를 가리는 현상입니다. 태양은 달보다 400배는 크지만 지구와 거리도 400배 멀다 보니 지구에선 둘의 크기가 같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텍사스부터 뉴욕, 메인주까지 미국 15개 주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됐는데 주변 지역에서도 부분일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 3시 20분을 조금 지났습니다. 이곳에선 해가 90% 정도 가려진 건데도 지금 늦은 오후처럼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기온도 살짝 내려간 느낌입니다. 이번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미국 전역이 오늘 하루 종일 들썩였습니다. 이날 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지역으로 구경을 간 이들이 무려 500만 명에 이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나 버몬트의 스키리조트 등 유명 관광지로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칸소주에선 이날에 맞춰 358쌍의 커플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역 호텔과 교통편이 매진되는 등 이번 개기일식에 따른 경제 효과가 8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미 대륙에서의 개기일식은 7년 만이지만 이번엔 두 배 넓은 지역에서 더 오랫동안 관측됐습니다. 20년 후에나 다시 볼 수 있을 개기일식은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됐습니다. It's just historic for us. Yeah, just to be a part of the history. And sharing our light together to say that
you know, we've experienced this together. I think that's historical for us. Yep, that's primarily it.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갱단 폭동으로 무법 천지가 된 IT에서 한국인 11명이 헬기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우리 국민 13명이 빠져나온 건데 아직 60명이 IT에 남아 있습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길거리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총격전은 일상이 됐습니다. 갱단 폭동으로 생지옥이 된 카리브해 섬나라 IT에서 한국인 11명이 탈출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IT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우리 국민 11명이 헬기를 타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안전하게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IT 옆나라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의 협조도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한국인 13명이 IT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지난달 26일 한국인 2명이 같은 방식으로 철수했습니다. IT에는 아직 우리 국민 60명이 남아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IT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출의 구체적인 과정과 경로 등은 밝힐 수 없다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최빈국인 IT는 최근 반정부 시위를 이끄는 갱단 폭동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situation in Haiti is cataclysmic. Corruption, impunity and poor governance compounded by increasing levels of gang violence have eroded the rule of law and brought state institutions close to collapse.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은 자국민을 계속해서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탈출 경로가 막힌 데다 일상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지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소탕을 위해 가자지구 남단 도시에 라파를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석방과 완전한 승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라파에서 테러 부대를 제거할 날을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 발언이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만나기 전에는 작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휴전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내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서 진행한 노르웨이 국부 펀드와의 인터뷰에서 범용 인공지능을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라고 정의한다면 아마도 2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자신이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달 화성 탐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5년 안에 사람들을 달에 데리고 갈 것이라며 무인 우주선이 5년 안에 화성에 도달하고 7년 안에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경기 화성을 이준석 후보가 48시간 무방 유세를 선언했다는 뉴스 전해드렸죠. 지역구의 공영훈, 한정민 후보도 무박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세 후보 모두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중입니다. 어제 새벽 자전거를 끄는 이준석 후보의 사진 한 장이 경기 화성을 밤샘 지역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12시 50분입니다. 지금은 1시 20분입니다. 같은 지역구에 계속 있으니 후보들끼리도 서로 자주 부딪힙니다. 한정민 후보 유세하는 내내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데요. 서서 자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피곤한 시간 새벽 5시입니다. 그런데 방송 도중에 익숙한 아이디가 보이네요. 경쟁자 탐색일까요?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한 후보의 라방에 참여한 겁니다. 라이브의 공영훈 후보님께서.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치열한 3파전, 내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북미대륙에서 7년 만에 개기일식이 관측됐습니다. 수백만 명이 몰린 이벤트인 만큼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에도 빼놓을 수 없는 재료가 됐는데요. Folks, enjoy the eclipse. But play it safe. Don't be silly. 백악관이 올린 이 영상, 평범한 홍보 영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한 건데요. 7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 비슷한 자리에서 일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맨눈으로 일식을 올려다보는 장면에 대중들이 말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필터가 씌워진 안경을 이렇게 착용하고 관람했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개기일식을 맨눈으로 보면 실명되거나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권고했는데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을 끄집어내면서 개기일식을 선거운동으로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시각 8일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친화조약을 맺은 지 120주년이 됐습니다. 이날을 기념해 영국의 버킹엄궁과 프랑스의 엘리제궁에선 재미있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버킹엄궁의 빨간색 병정이 검은색 군복을 입은 군인들과 교대식을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궁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를 번갈아 부르기도 하는 행사였는데요. 외국 군대가 프랑스의 근위병 교대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국의 대사가 함께 만났습니다. 영국 대사는 불어로, 프랑스 대사는 영어로 한국에도 인사를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Les Français et les Britanniques ont combattu au sein des forces de l'ONU aux côtés des Coréens lors de la guerre de Corée. We are close neighbors, world partners and everlasting friends of South Korea. 하지만 두 나라 간의 경쟁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That's why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Team France win more gold medals than Team Great Britain in this year's Olympic Games in Paris. Tout comme l'équipe GB aux Jeux Olympiques de Londres en 2012. 광주 지역 소방서와 경찰서 수십 곳에 도착한 흰색 상자, 익명의 누군가가 보낸 꽃게였습니다. 힘내라는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다는데 마음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저희가 좀 긴장을 했죠. 이게 또 무슨 목적을 갖고 한 건지. 지난 토요일 발신자가 안 적힌 흰색 상자가 지구대에 배달됐습니다. 뜯기 전 경계한 게 무색하게 상자 안에서는 싱싱한 암컷 꽃게가 나왔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체라며 고생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을 위해 준비했다고 더 힘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꽃게를 받은 건 지구대와 소방안전센터 등 수십 곳입니다. 세 개 소방서에서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총 11곳 센터에서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다들 수고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위문품 성격의 물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지단체 등에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상할 수 있는 생물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가까스로 익명 기부자와 연락이 다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충분히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광주시의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반환 등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기억인 결혼사진이 한 장도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웨딩홀에서 신혼부부 두 쌍이 겪은 일인데 웨딩홀은 배상금 9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번 가면 진짜 웨딩 드레스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냥 그 행복했던 결혼식이 그냥 다 뭔가 망한 느낌? 그래서 그 SD 카드는 어디 있어요 지금? 저 어디 있을 겁니다.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유명 웨딩홀입니다.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손가락에 반지를 낍니다. 하객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는 신랑 신부. 모두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휴대전화로 찍은 장면들입니다.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던데. 서울 송파의 대형 스튜디오 소속 사진작가도 찍긴 찍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특히 부모님 사진을 잘 찍어달라 당부했습니다. 결혼식은 어쨌든 저희가 주인공이니까 제 친구들이 찍어준 그런 사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을 찍은 사진은 없잖아요.
신랑 신부, 가족, 친구의 모습까지 결혼식 당일 웨딩 사진이 전부 삭제된 겁니다. 파일을 옮겨놓고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컴퓨터가 재부팅되고 파일이 없더라고요. 웨딩홀 측은 9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계약하신 내용대로 그러면 제가 처리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드릴까요, 신부님? 이 웨딩홀에서 결혼했던 다른 신랑 신부의 사진은 어땠을까? 서울 강남의 웨딩홀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웨딩 사진이 사라진 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더 취재해보니 당일 신랑 신부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의 웨딩 사진이 삭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웨딩홀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재청약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3배로 주게끔 되어있어요. 그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없어요. 서비스로 제가 드린 거니까. 서비스 상품에도 혹시 이제 만약에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서비스를 신뢰한 부분에 대한 대상으로 저희가 이용가의 30%를 배상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웨딩홀 측은 계약서상 웨딩사진값을 100만 원으로 적어놨지만 사실은 서비스였다며 계약 규정에 따라 최종 배상금이 9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강남구 쪽에서는 거의 다 들어. 아예 고정용으로 카메라를 달아놓고 계속 예식하는 모습. 수천 장의 사진을 누적을 해서 이거를 지금 모아야 되나. 웨딩홀 계약상 필수 사항이었던 스튜디오도 찾아갔습니다. 사진은 촬영했는데 아예 저장이 안 된 거예요. 입력하는 과정에서 포맷이 돼버려요. 식사도 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고 맞물려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측은 두 번 치를 수 없는 중요한 행사를 그르쳤다며 신랑 신부와 가족을 위해 앵콜 웨딩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진 작가는 취재진과의 만남과 통화 모두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사라진 웨딩 사진을 두 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제 부모님 사진 본 것처럼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싶고 이때 이렇게 예뻤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없다는 게 그냥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에서 20도 사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라도와 경남 지역 일부엔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청권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아침면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